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닥터스탁 시즌2. 자, 오늘부터 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내리는 날에도 매일 오후 4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텐데요. 자, 매일매일 장 마감 후 시황이나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서는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뜹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의 이름 서성민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첫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수익 고공 비행을 이끌 기장이자 또 월요일의 주식닥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직 고공 비행을 책임질 서성민 주식닥터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주 월요일 4시마다 이제 닥터스탁 시즌2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오늘 또 첫 시간이니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활주로 차트로 수직 고공 비행 서성민 전문가입니다. 첫 시간에 첫 주자로서 인사드리게 된 점 조금 부담도 되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큼 제가 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 책임을 져주실 건데 수익 고공 행진이라고 하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익이 쭉쭉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수익 고공 비행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 고공 비행 본격적으로 이륙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양지수가 좀 장 내내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졌지만 반대로 테이퍼링 우려도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함께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또 기관의 매도세가 더 거셌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의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원가량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 강한 섹터가 굉장히 뚜렷했는데 일단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급등했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좀 강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OLED나 폴더블폰 같은 좀 개별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3,260선, 코스닥이 1,06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갈피를 잡기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줬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 시작한 시장이었죠. 코스피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긴 했지만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주목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4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고요. 이따가 주제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시장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증시 상황에서도 좀 노란톡을 보면 우리 서성민 주식 닥터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네. 신원 같은 경우에는 남북 통신선 재연결 그리고 일단 실적 이슈로 인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단 2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한국B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죠. 그 부분에 관련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2,000원대에 진입을 했었는데 톡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진입자리를 제시해드렸었고요. 지금 현재가는 물론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2만원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 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런 종목들 잡으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방송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신원과 한국BNC 두 가지 종목의 수익률 리뷰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뜨게 되는데요. 누르고 들어가셔서 서성민 대표 활주 주로 차트 검색어 입력하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 이름 서성민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도 특징 섹터와 업종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소식을 발표를 하고 오늘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누구나 알지만 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소재주들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워낙 살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 이슈가 있는 성장주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책도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을 무려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 4%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장 규모를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K-배터리 육성 전략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K-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예전에는 중국을 뛰어넘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CATL이라든가 자국의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올라왔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과 같은 그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의 영역에서는 일단 관망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네. 이런 투자 계획들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 된 상태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또 에코프로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네. 에코프로 HN도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는데 이 그룹주들 동반 강세 좀 천천히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정말 잘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특화돼 있고요. 에코프로 GM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에 특화돼 있고 에코프로 CNG라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HN, 말씀하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ESG에 특화된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여기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요. 에코프로가 그 모든 지분 가치를 합쳤을 때 일단 시장의 가치가 지금 시총 기준으로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1.7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2.8조 정도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시장의 그 지분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개인의 수급이 주도를 했던 날이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오늘 방송 말미 정도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신소재 기업들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노란톡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단기적으로 너무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고 이 대신 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마지막에 또 힌트를 드린다고 네.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개별주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에도 계속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오늘 상장 이틀째였는데 장중에 한 27% 정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시가총액이 한 단계 더 올라서 10위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또 상승 동력이 됐는데 사실 앞서서 고평가 논란도 많긴 네, 했는데 맞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너무 또 잘 가네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카카오뱅크를 은행이라고 보시나요? 아, 그게 또 플랫폼일지 은행일지 이게 네. 또 헷갈리죠, 굉장히. 일단 은행이라는 전통적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비싼 주식이 맞고요. 네, 네. 얘는 플랫폼 기업이면서 핀테크 기업, 테크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가 상장할 때도 엔터 기업 치고는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위버스라는 그러한 플랫폼의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30만 원을 돌파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카카오뱅크도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시했던 PBR 기준으로, 즉 자산 가치 대비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싼 기업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PBR이 10배 수준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은행하고 뭐 거의 10배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얘는 지금 무형의 자산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카카오를 통해서 모은 무형의 자산 가치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걔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도 크다 보니까 카카오 자체의 주가도 좋았고 카카오뱅크라는 이러한 테크핀 기업 자체도 사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을 8만 원대에 형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을 향해 갈 수 있는 모습을 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 난방이었습니다. 2만 5천 원 목표가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 그리고 뭐 6만 원대 목표가가 가장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뛰어넘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전통적인 은행 업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신성장 기업으로서 테크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일지 플랫폼일지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은 플랫폼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데이터 자산이 있잖아요. 무형의 데이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할 때는 금방금방 성장을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산 가치가 무형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왜곡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없으신 분들은 또 매수하고 싶으실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네네.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따상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올라서 사는 건 괜찮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막 그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관심이 가는 종목이면서도 이런 경우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신규 상장주는 새롭게 내놓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일 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가장 고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또 단기로는 8만 원이 고점일 것 같다라는 또 전망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차전지부터 카카오뱅크까지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나 관련 유망 종목,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 이름 서성민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 고공 비행을 이끌 서성민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이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드린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해보시면 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오늘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서성민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활주로 기법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를 활주로 기법으로 정한 이유는요. 제가 소개할 때 활주로 차트로 수익 고공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왜?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타방송에서 보셔서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제 소개도 할 겸 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얘는 활주로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차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저의 투자 철학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통칭해서 활주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로 수익 고공비행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활주로 타고 하와이 가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고공비행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가 어떤 기법이고 어떤 원리에 착안을 해서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로 기법의 기본 개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가 활주로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체크하실 사항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한 날씨가 구비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차트에 있는 그림 그대로 이 활주로선에 닿으니까 매수, 이게 아니고요. 활주로선에 근접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과연 오늘 활주로를 탈 수 있는 그런 요건에 있는지,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요건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승전 체크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날씨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비행기를 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시장 상황은 보셔야겠죠. 활주로 차트를 보시더라도 시장 상황 꼭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2조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활주로에 탑승한다, 이거는 오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행기 종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느냐, 무슨 보잉을 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테마와 섹터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철강 섹터가 강한데 나 혼자 신성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의 종류도 중요하다. 비가 오는데 종이비행기 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행기를 타셨을 때 또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셔야겠죠.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제가 흔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유보율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해서 쌓아놓는 현금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보율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자금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무리해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감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유보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의 성장세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차트를 얘기를 했지만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런 준비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차트, 이제는 또 차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이스트가 아닙니다. 차트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특히나 기술적 분석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선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개조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조건 20일 이평선은 생명선이다, 이런 기존의 교과서에 나온 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T땡땡이라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아시죠? 걔가 예전에는 정말 길이 잘 맞았거든요. 30분 걸린다면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 걸린다고 해서 차를 시간에 30분을 잡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왜? 30분 걸린다고 하는 게 차가 막히면 37분이 되고 38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많이 알면 사람들이 몰려요. 21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21선이 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아는데 그걸로 돈 벌 수 있으면 그게 기법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차트를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저만의 기준선을 활주로 기준선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따라하실 수 있고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짧은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차트를 볼 때 확인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해드리면 활주로 기법은 기본적인 개념이 첫 번째는 날씨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비행기 종류, 그 다음에 안전벨트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 확인사항에서 양봉, 음봉이 나오는데 양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빨간색은 어떤 색이죠? 추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은 안 좋은 색이잖아요. 뭐죠? 벼락입니다. 자, 비행기를 탈 때 벼락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로 기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내 주가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활주로 차트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주가가 왜 안 날아가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주가 비행기이기 때문에 내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다? 날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조금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일단은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활주로 기준선이고요. 얘가 하늘이고 얘가 땅입니다. 자, 활주로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얘는 2분의 고가 플러스 저가, 고가와 저가를 둘로 나눈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심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은 26일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기준선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하늘색, 땅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노란색, 갈색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 활주로 차트를 적용했구나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뜬다라고 하면 주가가 날아간다. A 영역에 있고요. 비행기가 추락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진다. B 영역에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주가의 움직임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주식, 특히나 기술적 지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만약에 거래가 두 주 되고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시세인가요? 아니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해를 잘 하십니다. 내가 5억에 내놓고 안 팔리면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주가는 주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 특히나 활주로 기법에서의 주가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시작을 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캔들 볼륨 차트는 캔들이 있는데 캔들이 두께가 다 다릅니다. 뚱뚱한 애는 거래량이 많이 붙은 애예요. 홀쭉한 애는 거래량이 안 붙은 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뚱뚱한 양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거래량인데 뚱뚱해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뚱뚱한데 파란색이죠. 그러면은 파란색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았답니다. 매도세가 많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활주로 기준선이 있었잖아요. 얘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활주로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만약에 양봉이 생겼는데 뚱뚱하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진입하는 게 활주로 기법의 포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래량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 떨어졌습니다. 음봉을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는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활주로 기준선을 이탈했지만 얘는 그냥 비행기가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정비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얘는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기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자 거래량을 싣고 활주로 기준선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 초입에. 그다음에 손절의 경우에는 3번과 같은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활주로 기준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얘는 버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실전 사례가 첫 번째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제가 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활주로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죠. 제가 이 부근에서 34,300원 이하에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이후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상승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맥점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업황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물론
아까 비행기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했겠죠. 물론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종으로 제가 골라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맥상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 우리가 이러한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들어오셔야 되죠. 들어오셔서 활주로 기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볼게요. 실전 사례 두 번째는 콕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까 제가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G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까지 부각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양극재와 관련된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활주로 차트의 맥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의 수익? 40%가 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의 진짜 맥점은요, 얘가 아닙니다. 진짜 맥점은 얘죠. 진짜 맥점은 얘예요. 왜? 거래량이 지금 실렸잖아요. 활주로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진짜 맥점은 이 점인데 얘는 조금 먼저 잡았습니다. 왜?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도 거래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트가 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쉽게 기준선으로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딱 이게 맞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는 26일이라는 기준선을 썼지만 저는 26일을 쓰지 않습니다. 일수를, 가중평균한 일수를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법 어렵지 않으니까 오셔서 그런 부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는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전 사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차트가 넘어가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자, 실전 사례 세 번째는 대성창투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봐야겠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올해 거가 아니에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박스 내에서 요때죠, 요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활주로 기준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랬을 때는 얘를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 이 중간 부근에서 손절을 했었어야죠. 종가 부근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켜봤는데 이렇게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올라오면 다행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얘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얘는 이후에 5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의 기준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손절의 기준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활주로 차트의 유용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 주가를 띄워도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활주로 차트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비행기를 타도 되는 날씨인지 그 날씨가 뭐라고 했죠? 시장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장에 굳이 활주로 차트를 적용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비행기 종류가 중요하다. 테마와 섹터도 중요하다. 아까 알체라라는 그러한 섹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라는 그러한 2차 전지 섹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벨트, 재무상태표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린 게 뭐였죠? 유보율은 꼭 봐야 된다. 특히나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유보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증자 이슈 또는 감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활주로 차트를 확인하셨을 때 캔들 볼륨 차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애는 거래량이 많은 거, 홀쭉한 애는 거래량이 적은 거, 신뢰도가 높은 쪽은 거래량이 붙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봉은 추진력이 있는 애니까 일단 빨간색 추진력을 달고 강하게 올라가는, 즉 뚱뚱하게 올라가는 애는 추진력이 많은 거니까 그런 애들을 잡아내고 벼락을 맞았는데 뚱뚱하게 맞았을 때, 크게 맞았을 때는 우리가 잠시 피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수익이 고공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성민 주식닥터의 기법, 이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차트나 캔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확인해 봤는데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또 추가적인 더 자세한 강의, 교육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성민 주식닥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면 오픈 채팅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 검색어 입력하시면 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의 이름 서성민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일단 내일장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양지수가 박스권 상단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내일 지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종합지가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평선의 배열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니만큼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4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네. 수급이 크게 개선될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목요일에 지금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 상승 국면을 마무리하는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또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체된 모습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3,3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일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선 초반에서 3,260선까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따라서 향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단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이상 테이퍼링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만 봤을 때는 좋았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왜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기로는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체감하셨을 리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8월 15일, 8월 15일까지는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의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의 빠른 순환매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운주라든가 좀 전선 관련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실적을 좋게 예상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애들. 걔네들이 또 마지막 불꽃을 튀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갤럭시
골드와 관련된 언팩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이슈가 수요일날 나오니까 수요일날 사야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종목이 올라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차별화된 움직임을 포착하시는 게 더 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수급을 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사실 코스닥도 일부 종목들로 좀 수급이 쏠림이 있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장입니다. 빠른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일단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얘네들은 실적 발표가 끝나는 15일 이후에 집중을 하신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실적에 집중을 할 때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종합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삼성 SDI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 이상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이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죠. 네. 최근에 미국 공장의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의 불꽃으로 이어진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상실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할에 관련된 이슈는 일단 잘 키운 자식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모른 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특별하게 미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일단은 미국에 공장 투자를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제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서야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젠5라고 해서 신형 각형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K배터리 육성 전략과 관련돼서 일단 배터리의 성능 개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얘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종목은 제가 히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텐데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그 정보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었고 네. 대주전자재료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K배터리에서 전략에서 중요한 게 제가 소재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소재의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빠르게 충전을 한다거나 일단 똑같은 충전을 한다고 해도 오래 가거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게 하려면 양극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을 하려면 응극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리콘을 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응극재 실리콘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였기 때문에 응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의 함량 비율이 올라가고 얘가 비싸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유망하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평가가 있으면서 얘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리콘을 넣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가 팽창될 수 있거든요. 커지나요? 네,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빨리 충전되고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거는 말짱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CNT 도전재라고 있습니다. 그 도전재에 관련해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저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의 지금 주가적인 위치도 좋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공략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얘를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활주로 차트를 통해서 맥점을 포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대형주 내에서 이제 분할 리스크가 없는 삼성 SDI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봤고요.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 대주 전자재료의 후속 종목이다라는 설명과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먼저 드렸고요. 아직 종목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서성민 주식닥터의 업종과 종목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 누르시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하신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세 글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525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내용이 닥터스탁 안녕하세요. 영화테크 비중 35%에 16,650원에 매수했습니다.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매수했는데 매수에 계속 떨어지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화테크 한번 볼게요. 오늘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6월 달에 한번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이후에는 조정받고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좀 손실 좀 나셨는데 네. 종목 진단 어떻게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주가가 왜곡됐었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매수하신 16,000원대 주가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유망한 기업이긴 한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공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얘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없는 주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운 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70만 주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가가 일단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무상증자 관련된 그러한 물량들에 있어서 일단은 그 매물벽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5,000원대 중반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은 다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비중이 35% 너무 많습니다. 한 종목에 이렇게 특히나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에 이렇게 크게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될 거라는 조언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15,000원부터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000원대 중반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노란톡으로 또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성민 주식닥터와 월요일 함께 종목 시장 분석부터 히든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닥터스탁 시즌2 1시간 동안 꽉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 못 드린 시장 분석이나 설명들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도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